하이요. 신절이고 하이요. 아니 서지마 서지마. 내가 내려올게. 짜자자. 밥도 먹었고 커피를 먹어야지 순정아. 엄마는 커피 뭐 먹을래? 아메리카노. 연하게? 따뜻한 거? 너 사갈 거야? 응. 저거 입고 갈래? 아니, 옷 갈아입어야지. 옷 갈아입어야지. 장난이야. 아, 제가 장난도 못 알아들은 이런 덜 떨어진 아이. 사올게. 아이스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. 누나가 몸 상할까봐 참았다, 순종아. 주스. 당근 사과. 엄마가 빨리 밥 먹으래서 갈치하고 밥 먹었어요. 냄새를 거부하네요. 빨리 방송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메이크업 촬영한 거 한 10분만 모니터링 하면 될 것 같아가지고 얼른 하고 마무리 짓고 영상 올려놓고 가려고요. 할 수 있다 순정아!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! 할 수 있다! 그럴 시간에 빨리 모니터링 해야겠지? 어리둥절. 방송하러 갑시다.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은데 오늘은 검정 블라우스를 입고 레드립을 발라보겠어요. 점점 시도가 과감해지는 것 같아요. 메이크업 세계란 참 거기서 거긴 것 같아. 또 깨알같이 진짜 너무 섬세하다니까요. 순종이는 낑낑대고 있지만 순종아 이따가 엄마랑 나가. 엄마랑 누나는 가야 한단다. 옷 갈아입으니까 좀 이상하네요. 오늘 엄청 립 강조되는 메이크업 했거든요. 저는 이제 집에 갑니다. 뿅! 에휴, 시야를 칠갑을 하고. 너는 옷만 벗기면 이렇게 긁더라. 어구어구. 신이 났어요. 여러분, 저 컵라면 먹고 왔어요. 입술은 알마니 402번인데 안에 솔직히 톰포드 립들이 착색이 돼 있어갖고 퍼플로 보여요. 지속력 괜찮지 않아요? 라면이랑 엄청 먹었는데? 네, 왜 이래. 전 요새 낮이 조금 먹어요. 빨리 일상 편집해야 돼, 순종아. 아, 머리 스프레이 뿌려가지고 감고 자야 되는데 어떡하지? 귀찮다. 귀찮겠죠? 졸려요. 영상은 다 만들었는데 샤워해야 되는데 샤워하기 싫고 샤워하고 올게요. 뿅. 다 씻었어요. 와, 착색 봐. 와, 이거 진짜 톰포드 착색이에요. 장난 아니죠? 모기가 물었어. 간지러. 간지면 어디? 퍼프 테스트 하는 거. 근데 이거 아빠가 투자하시는 회사에서 하는 거지? 저희 쪽에서만 스케줄 알 수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그래서 그냥 테스트 나오면 테스트 받으리고 제가 이쪽 일 하니까 아무래도 저의 테스트를 좀 많이 기다리시더라고요. 그래서 테스트 받으리고 시중에 나와있는 퍼프만큼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요새는 중요한 게 표면도 표면이지만 그런 두께라든지 얼마나 폭신한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시 여기니까 최종본이 나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겠죠. 수분크림이 다 떨어져가지고 시카파트로 버티고 있어요. 원래 이거는 트러블라 부분에만 소량으로 바르는 거라는데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금방 수분크림 딴 걸로 써야지. 오밤을 다 썼거든요. 이렇게 하니까 이상하다. 뭐야? 근데 제가 아직 여드름이 뿜뿜할 시기가 아니거든요.
이때는 팩 안 하고 허벌리즘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. 화이트헤드도 없어지고 표면이 좀 깨끗하니까 좀 안 올라오는 것 같아. 근데 엄청 속안에서 뿜어 오를 때는 답이 없어요. 지금 정도만 해도 솔직히 뭐 겉에서 바르는 걸로 해결이 되죠. 솔직히 이럴 때에는 오일 같은 거 발라도 괜찮아요. 제가 나스 샘플로 나 왜 뷰티 채널 아닌데 아무튼 나이트 트리트먼트 이거 써보거든요. 이마에 요철들이 생기기 시작했어. 근데 좀 너무 건조하니까 수분크림이 새로운게 올 때까지 이마만 좀 발라야지. 건조한다 조금만. 뭐 날 수도 있어. 건조해도 어떡해. 냄새도 되게 섹시해요. 립밤. 머리 말리기 귀찮아. 베네피트 바디크림. 베네피트는 워낙 선물을 많이 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선물 이런 거 오는 거 언니들한테 다시 선물로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조만간에 다시 한번 또 그런 이벤트를 열려고 합니다. 저만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. 같이 받으면 좋잖아. 그것도 저도 언니들한테 선물 사는 것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좀 많이 해볼게요. 근데 제가 내년 1월까지 정신이 없는 시기라서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새 수첩도 적고 있어요. 신경 쓰려고. 아, 젤레일이 다 드라이기에 걸렸어. 혜영아. 다 벗겨졌어. 다 벗겨졌어. 아까 여기 검지도 컵라면 뜯다가 벗겨졌는데. 이게 어쨌든 어디 걸리면 벗겨진다니까. 두껍게 발려봐. 허리 어쩔 수 없다. 사자가 됐어요. 졸리다. 빨리 자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. 진짜 이 작은 렌즈를 통해서 진짜 많은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다는 것 너무 신기한 것 같지 않아요? 나 너무 간지러워. 자요 이제. 내일은 엄마랑 탄력 리프팅 레이저 받으러 가요. 미용실하고 연계된 데라서 제가 선불권 끊어서 서비스로 해주는 거거든요. 효과 있는지 한번 받아볼게요. 그래서 막 아까 생방에서 막 여기 윤곽주사 맞으면 어떨까 말했는데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거. 조용히 탄력 레이저만 받고 오겠습니다. 자요. 바이옴.